안녕하세요, 마을별이에요. 요즘 달콤한 케이크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귀여운 딸기 케이크 모양의 쉐이커를 만들어 봤는데요. 쉐이커 안에도 작은 딸기 파츠들이 들어있어서 더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럼 달콤해 보이는 딸기 케이크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러 가실까요? 오늘은 쪼마 쉐이커 원형 몰드로 케이크 모양의 쉐이커를 만들어 볼 거예요. 크리스탈라진 경화제 15ml, 주재 15ml를 꼬마 비커에 담아주고 잘 섞어줄게요. 불투명 주색제 흰색과 쪼마 주색제 흰색을 넣어주고 꼼꼼하게 섞어주세요. 이제 몰드에 가득 부어줍니다. 윗면까지 레진을 부어주고 사이사이 레진이 잘 들어가게 해준 뒤 자연경화해 줄게요. 4시간 후 완전히 굳었으면 타령해 주세요. 이렇게 케이크의 생크림빵 부분이 만들어졌으면 안에 파츠들을 넣어줄 건데 우선 귀여운 딸기 단면 모양의 파츠를 넣어줄게요. 컬러방울도 듬뿍 넣어주고 큰 파츠도 몇개 넣어줄게요. 딸기 색처럼 빨간색의 작은 컬러방울도 넣어주고 반짝이는 보석 파츠까지 넣어주면 끝이에요. 이제 PVC 필름지를 위에 올려서 따라 그려주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필름지를 올릴 부분에 고점도 레진을 빈틈없이 발라줄게요. 필름지를 올려서 경화시켜줍니다. 고점도 레진으로 윗부분을 한번더 코팅해줄게요. 레진을 잘 펴발라주고 빗보 제거한 뒤 경화시켜주세요. 이제 지그재그 모양이 그려져 있는 마스킹 테이프를 쉐이커 옆면에 붙여서 딸기잼이 생크림빵 사이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줄 거예요. 삐뚤어지지 않게 일자로 붙여주고 생크림 클레이로 쉐이커 위에 이쁘게 짜줄게요. 생크림 작업은 흰색 말고 딸기 크림처럼 분홍색으로 작업해줘도 이쁠 것 같아요. 삐죽삐죽 튀어나온 크림은 정리해주고 생크림이 굳기 전에 귀여운 딸기 파츠를 생크림 위에 올려줄게요. 조금 허전해서 딸기 사이사이에 진주볼도 하나씩 올려줬어요. 30분 정도 지나면 생크림이 아주 약간 굳는데, 이때 생크림 노즐을 작은 구멍으로 바꿔서 아랫부분에도 생크림을 짜줄게요. 생크림 모양이 망가지지 않게 파츠통 위에 올려서 하루 정도 말려줄게요. 생크림이 완전히 굳은 뒤에 쉐이커 윗면에 알파벳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스티커까지 다 붙여줬으면 군번줄을 달아주기 위해서 핀바이스로 살짝 구멍을 뚫어주고 구차핀을 돌려주면서 고정시켜줄게요. 흰색 군번줄과 커다란 딸기를 같이 달아줬는데, 딸기는 딸기 파츠에서 제일 큰 딸기 두 개를 붙여서 달아줬어요. 쉐이커 안에도 작은 딸기 파츠가 들어있어서 더 귀엽지 않나요? 딸기빵 느낌으로 하나 더 만들어 봤더니 더 달콤한 딸기 케이크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